어젯밤 청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은 경제난을 겪던 부부가 어린 두 딸과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꽃도 피우지 못하고 숨진 어린 자매에 대한 안타까움과 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구의 시신이 차례로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옮겨집니다.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중학생 자매 등 일가족 4명이 질소가스통과 수면제 봉지 등과 함께 한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질소통은 아이들 사이에 하나 놓여 있고 문 앞에 질소통 하나 세워져 있었고. 경영난과 투자 실패로 수십억대 빚더미에 오른 가족은 운영하던 주유소까지 경매에 몰리며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이 남긴 유서에서 부모는 경제난으로 인한 절망을, 딸은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과 아쉬움을 적어놓았습니다. 숨진 자매의 나이는 불과 15살과 12살. 가족끼리 뜻을 모았을 수도 있지만 어린 자식 생명까지 부모가 결정하는 것은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학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의 권한을 뺏어갈 권리는 없는데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가족이 함께 죽음도 택했다는 것에 가족의 부정적인 측면이. 흔히 동반자살이라고 말하곤 합니다만 어른들과 합의한 뒤 하는 동반자살과 자녀를 죽인 뒤 목숨을 끊는 자식 살해 후 자살은 다릅니다. 소중한 생명인 만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